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만희 씨에게 예수님이 재림했다면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이것이 신천지의 말처럼 진실이 아니고 조작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지 두고 보면 안다. 4년도에 정식으로 사령장을 받았고 확실히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년에 그 여러 사람에게 보낸 그 문자로 말미암아 제명을 당했지만 이미 제명 당할 것을 각오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천지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신천지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과 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에서 나와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천지가 잘못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신천지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어찌하면 깨우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만희 총회장의 그 여자 문제가 오래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극비리에 조금씩 회자되기는 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과 그 여자의 문제가 아주 대대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공개가 된 것은 김남희 그 원장과의 그 문제로 대두가 되었죠. 하지만 요한지파 중에서도 과천교에서는 암암리의 음모론이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93년도부터 강의를 할 때에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요한지파로 발령을 받아서 그때는 안양에 인도원의 본부가 있었습니다. 요한지파 본부가 안양 인도원에 있었고 그 본부 사무실 앞에 큰 도로가 있고 그 도로 건너편에 그러니까 본부 사무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제가 강의하던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주 그 이만희 총회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할 때도 부슥부슥 들어오시고 그걸 끝나고 나면 같이 이제 식사도 하고 회장님이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준 것처럼 남자들로 이제 일곱 교육장이 이루어졌지만 이 아니면 여자들로 여자들은 이제 그 당시는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강사 교사 구분 없이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어느 때까지는 그냥 교사라고 했고 어쨌든 일곱 교사와 여자들 일곱 교사를 뽑아서 같이 아담에게 돋는 배필 하와를 붙여준 것처럼 그렇게 같이 회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곱 교육장님도 아마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그 이만희 총회장과의 특별한 관계는 사실 제가 안양 인도원에 발령받아서 거기서 일하기 전부터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매주 보게 된 거죠. 회의를 통해서 보고 이제 이야기도 자주 나누게 되었고 그런 공적인 관계가 이제 가깝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진실을 가려달라고 하세요. 무조건 조작이다. 가짜 합성이다. 이렇게 무마하지 말고요. 따라서 객관적 증거와 공희숙 강사의 고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